소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마음감이 교차합니다. 공원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. 제일 문제는 2,700억이 넘게 드는 이 토지 구입비, 그 다음에 공원 조성 비용을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. 1년에 당시 성남시 가용 예산이 2-3천억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대장동이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고 그 비용의 일부로 환수한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. 5,800억 정도 이렇게 환수해서 공원도 만들고 성남시 예산이 들어갈 터널 같은 기반시설 공사도 하고 또 1,830억은 받아서 저번에 재난지원금 1,000억 지급했다고 하더군요. 좀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썼습니다. 여전히 아쉬운 것은 이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, 그러나 전국의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취득 심사, 그리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, 그리고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, 이 부분은 이미 당에서도 법안을 일부 의원들께서 내고 계시고 저희가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 그리고 당의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. 특검도 좋은데 특검 구성하는데 한 두어 달, 법 만드는데 한두 달, 아마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요. 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, 부정 비리는 돈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니고 이상한 그 사기죄로 그 재판받으면서 그만둔 사람 얘기로 도배를 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침소봉대하고 그러던데, 어쨌든 검찰이 이 돈이 어디로 갔나를 빠르게 좀 추적해서 부정비리의 뿌리를 뽑을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고, 또 신속하게 이런 사안들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리를 해야지 자꾸 시간 끌어서 뭐 카더라 방송 동원해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